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순서가 되는데, 일단 순서 조금 잠깐 바꿔볼게요. 우측에 내가시면. 자, 건축법상 이제 주택에 관한 분류, 여기 좀 잠깐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잠깐 넘어오게 부분들은. 잠깐, 놔두시고, 우측에 내보면 건축법상. 자, 우측에 보면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법을 좀 바꿔서 주택법에 잠깐 하나, 도시형을 세울 때 잠깐 놔두고요. 우측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크게 양가로 1번에 단독주택하고, 잠깐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공동주택이라, 이제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한 크게, 이제 건축법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내용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건축법상의 주택에 관한 분류에서 단독주택의 종류 중에 다시 41페이지에 잠깐 가보시니까 질문에 일단 분류상은 총네 가지입니다. 협의의 단독주택 관련해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단독주택 하나, 2번 다중주택 둘, 한 장을 잠깐 넘겨서 3번은 다가구주택 셋, 네 번째 공관에서 그럼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동그라미 1번부터 4에 따른 총몇 가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하고요. 2번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주택은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가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1번에 아파트 연립주택, 3번 다세대주택, 4번에 기숙사까지 해서 총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문은 지금 지문 중에 지금 크게 봤을 단독주택에 관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에 관한 분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은 동그라미 1번에 협의의 단독주택부터 공관까지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단독주택에 관한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문항 2번에 나와 있는 다중주택하고 3번에 다가구주택에 관한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4번은 분류 정도만 확인할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의 다중주택과 3번의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거고요. 2번.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지금 밑에 양가로 2번에 밑에 가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여기서는 공동주택 중에 총네 가지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는 1번, 2번하고 그리고 3번을 조금 주의를 하고요. 물론 4번까지 확인을 4번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볼까 해서 1부터 4번까지 확인을 해서 총 4개 중에서 두 가지를 여기 공동주택 그 중에 1, 2, 3, 4, 네 가지를 건축법상의 공동주택 분류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단독주택의 둘이나 공동주택 네 가지 관련해서 갈지에 이와 같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두 가지와 네 가지 요건으로 분류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각각 갖출 요건에 관한 걸쭉 간단히 단독주택부터 쭉 가면서 용어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앞쪽으로 한장 잠깐 넘기셔서 자, 건축법상의 주택 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득을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무슨 주택으로 분류하겠다? 이거를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자, 동그라미 이제 기역 그리고 니은. 일단 기역은 장기간 거주, 단기 거주가 아니라 장기간 거주 목적이다. 기역, 니은. 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 양가로 실별로 뭐는 들어갑니까?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뭐더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미동단 확인하시고, 디귿. 자,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계층이 합니까? 3계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슨 구조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필로티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층에 1층.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를 읽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로티 구조는 어떤 구조를 말합니까? 필로티 구조랑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란 것은 지금 나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주거 목적으로 한정이 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자, 그러면 여기서 필로티 구조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통해 좀 자주 들어보셨을,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필로티 구조란 어떤 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까? 1층.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1층이란 것은 어디가 1층인가요? 건물의 지면을 잡고 이 부분이 1층인데. 자, 필로티 구조는 1층을, 이 건물이 1층을 뭘로 이걸 들어올린 거죠? 이와 같이 내력벽이나 기둥으로 건물을 떠 받치는 형태 구조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필로톤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동주택도 좀 많죠. 근데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거 필로티 구조는 어디? 원룸 밀집집에 가면 어떻게, 1층은 다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원룸형 건물을 여기를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기둥이나 또는 내력벽으로 떠받치는 형태,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단독주택의 1층에 뭐 1층의 일부, 1층의 전부를 쓸 수도 있고 1층 일부를 쓸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이 필로티 구조 전용해서 여기는 무슨 용도라고, 저기 주차장. 그러면 1층의 전부를 또는 일부, 그러면 1층에 전부를 할수 있죠. 1층에 일부를, 1층에 전부, 1층 일부를 이와 같이 필로티 구조, 나머지. 그럼 여기 필로티 구조가 이 부분을 여기는 무슨 용도라고 싶어요?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1층에 필로티가 이 부분을 무슨 용도에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볼까요?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한정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그리고 여기를 이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이 부분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주택의 층수에서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은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것은 어디부터 건물의 층수를 산정하겠다는 거죠? 건물의 물리적인 층수가 된 어디? 여기가 몇 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건물의 1층. 그래서 여기 총수에서 그런 산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물리적인 층수가 되는 건물 2층이, 여기가 몇 층이 되는 거죠? 1층으로 해서 층수를 이르게 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무슨 주택으로?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마지막 리을까지 이제 해서 기역부터 리을에 따른 요건은 모두 갖춥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다가구 주택입니다. 마찬가지 다가구도 밑에 기역부터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은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뭐예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중에 기역,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개 층이야합니까? 세개 층이야.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층수가 몇 개? 층세개 층이야이고, 1층에 전부 또 일부. 층수 제외 규정, 이 층수 제외 규정은 무슨 주택이 좀 동일합니까? 다가구 주택과 무슨 주택이? 다중주택이 동일하죠. 층수 제외 규정에 관련했을 때는. 그래서 기역번에 용도 나와 있고요. 니은.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하인가요? 660제곱미터 이하일까? 디귿. 세대는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된가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까? 양가로. 대지내 동별 세대를 하반 세대, 그러니까 일정 대지내 건물 하나에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면 일정 대지내 세대 수가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반 세대 수는 최소 몇 세대 이하가 돼야 돼요? 19세대 이하가 되는 해서.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기역에서 디귿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갖추고서 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가구 주택도 분류 요건 몇 가지? 세 가지 요건에 관한 걸 정리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다중과 다가구 주택 쭉 설명했고요. 자, 공동주택.
자, 가보니까 그러면 공동들들은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주택들은 층수가 몇 계층 이상입니까? 5계층 이상인 주택인데, 그런데 아파트는 가보니까 좀 전에 여기 방금 봤듯이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문항 1번, 여기는 주택은 층수가 몇 계층, 층수가 몇 계층, 여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그러면 면적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아파트는 층수와 면적 중에 뭐만 어떤 요건만 갖추면 아파트로 분류하겠다. 층수. 그래서 아파트는 층수 요건을 몇 개쯤만 충족이 되면 5계층 이상임이 이때 아파트로 분류하는 거지. 따로 여기는 면적 요건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층수만 충족, 오케이. 면적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연립주택입니다. 주택을 쓰는 1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몇 계층이야 합니까? 4계층이야. 그러면 아파트는 바닥면적 규정 플러스 뭐가? 층수 규정의 두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문에 가봤더니 이번에 첫 번째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는 그때는 하나로 봅니까? 각각으로 보겠다. 그때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지하로 이게 지하 주차장으로 이와 같이 두개 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대. 자, 지금 두 개입니다만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이두개 동의 이두개동 모두가 다 주차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별개 동으로 본다.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때는 각각의 별개 동으로 본다는 의미 정도만 확인하셔서 연립주택 하나 확인하고요. 3번. 다세대주택. 여기도 보니까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몇 계층이야?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동그라미 3번 나와 있고요. 4L 돼서. 그러면 지금 연립주택하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요건은 뭐뭐를 갖춰야 되는가요? 일단 층수 요건하고 무슨 요건? 바닥면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기숙사. 자, 기숙사는 가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잠깐 가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숙사는 우측에 4번의 기역 일반 기숙사와 2번 니은의 기역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나눠지는 지문으로서 일반 기숙사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 기숙사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얼마?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계정기는 수치 50% 이상이 밑에 임대형이 아닌 일반 기숙사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나 체크하시고요. 니은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몇실 이상?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대수 몇 퍼센트 이상이다? 50% 이상이 밑에는 뭘로 분류하게 되거를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기숙사는 크게 두 가지 일반 기숙사와 임대 기숙사 관련해서 관련 수치 정도 조금 확인 체크를 하셔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관련 요건은 지금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관련 공동체 종류 요건 하나 정리했었고요. 하나 더 정리할 것은 이제 교재 42페이지 잠깐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로 잠깐 가볼까요? 양가로 2번에 교재 세 번째 줄로 가보시면 지문에 다만 1이나 2에서 그러면 1이란 건 무슨 주택을 말하는 거지? 지금 가보니까 1, 2는 무슨 주택? 지문에 1과 2는 지금 여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1과 2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뭘로 썼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1층이 일부입니까? 전부입니다. 1층에 여기는 전부.
전보를 이와 같은 필로티 구조를 뭘로 썼다, 주차등으로 썼다면 그 해당 부분을 충수해서 제외하겠다. 1, 2번. 그리고 이어지는 지문에 문항 3번. 3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한정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자, 지금 다세대 주택은 1층에 여기는 1층에 전부 1층에 전보를 쓸 수도 있지만 또 1층에 뭐할수 1층에 일부를 쓰는 등등 규정에 따르면 그때는 층수를 제외하겠다 그래서 일단 층수 제외 규정은 지금 보신 대로 다 공동주택 종류 1, 2, 4, 1부터 4에 관한 규정 무슨 주택까지 해당이 돼요. 여기는 기숙사는 층수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외는 1, 2번은 1층에 전보를 3번에 다세대 같은 경우 1층에 전보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리하시고 4번은 따로 층수 제외 규정은 4번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1회기 하나 지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일단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법상 분리요건 한번 쭉 간단히 한번 정리했고요. 여기 건축법상 여러분이 하나 보실 게 건축법상의 그 분리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 이때 건축법상 요건은 무슨 용도로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용도가 뭘로 국한되어 있다? 주차장으로 국한해 쓰는 거죠.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분류에 관한 요건을 설명하는 것 중에 분류 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 용도는 무슨 용도로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 뭐 1층에 전부를 쓰든 아니면 일부를 쓰든 간에 용도는 무슨 용도로 국한해 놨더라? 여기를 주차장으로 국한을 했더라라고 하나 정리하시고 이제 앞쪽으로 잠깐 보류해 놨던 약 40페이지의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용어는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하고 가보죠. 양갈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세대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했던 건 여기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고, 그러면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규모로서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가봤더니 기역에 소형 주택, 니은에 단지형 연립주택, 디귿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총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 단독주택의 도시생활 유형 종류죠. 종류는 지금 보시는데 총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1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소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라고 그래. 총세 가지 주택을 설명하는 것 중에 자 정리는 니은하고 디귿 좀 간단히 정리하고 기억을 보볼까요? 자 니은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여기 건축법상의 주택에 관한 요건 중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개 층이었던가요? 좀 전에 여러분 뭐 기억을 아직 뭐안 되실 부분들이니까 그 중에 단지형 여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관한 요건 중에 주택은 층수는 몇 계층이야? 4계층 이하였죠. 근데 자, 니은번에 단서에 가보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저 층수를 몇 계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단지형 연립주택도 층수가 몇 계층이야? 4계층 이하인데 다만에 따른 단서 요건을 갖추면 층수를 몇 계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다. 5계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시고 디귿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마찬가지 소형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서 다만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층수를 몇 계층까지 건축도 가능합니까? 5계층까지. 그래서 지금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주택은 층수를 4계층 이하인데 공이 니은 등급에 따른 단서 요건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층수를 몇 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계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하나 정리하고 이제 첫 번째 기역에 이제 소형 주택으로 가보죠. 좌측의 기역. 자, 소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갖춘 공동 주택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자, 그러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춥니까? 그 소형 주택 가보니까 요건이 좀 많네 보니까 여기는 A에서부터 여기 소형 A부터 해서 E에 따른 총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으로서 저 지문의 A번에 세대별 주거전면적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B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뭐뭐는 들어갑니까? 욕실, 부엌을. 그리고 C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외한다고 했냐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C번하고 D번. 만약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이 이제 C번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그랬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몇 개 이하 침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개 이하의 침실인데 이때 침실의 면적은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까?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가로 닫고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3개 침실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얼마 넘어간다더라? 3분의 1을 초과한다,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단서 잠깐 볼까요? 자, 규정에 따라,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3분의 1 양가로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수 중에 세대당 주택대수가 몇 대 이상이 되도록 여기는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주택대수가 0.5대 이하가 되는 규정인데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택대수가 몇 대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비율을 더해서 얼마까지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3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단서 요건을 갖춘다면 그때는 얼마까지 초과가 가능하다. 2분의 1까지 해서 규정을 조금 여기 뭐 했어요? 완화해줬죠. 단서는 얼마, 세대당 주택대 몇 대가 된다는 전제를 놓고 간다면 0.7대 이상이 되는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까 2분의 1까지 해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요건에 따른 지문하고 마지막 2번까지 해서 아무래도 소형주택 같은 경우 갖출 요건이 쭉 해서 총 A부터 E에 따른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으로서 지문에 소형주택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2번. 자, 각각 3개 주택에 따른 요건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동그라미 2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은 자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답니다. 일단 3번을 먼저 정리하고 가보죠. 3번.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역시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 소형주택과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것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항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함께 건축이 된다 안 된다?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건축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 2번의 단서. 죄송합니다. 자, 2번의 단서를 가보니까 2번의 단서 잠깐 가볼까요? 2번. 두 번째 줄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예외한다 그래서 단서에 따른 경우 이때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단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 그때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요건을 정정 함께 건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 규정은 자 동그라미 기억 소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좀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건이 좀 전에 용어 살펴듯이 세대 수가 몇 세대 미만이었습니까? 300세대. 규모는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였었고요. 그리고 어디에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 건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수는 몇 세대로 제한해 놨어요? 세대 수몇 세대로? 300세 미만이었고요.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주택 규모로서 어디 지역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 그럼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에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적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죠?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또 1세대당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될수 있습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단서 요건, 수도권을 제외한 등에 따른 단서 요건하고 나오면 그때는 몇 제곱미터 이하더라?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용어 중에 도시 지역에 건설됐다면 도시형 이 생활주택의 1호 또는 1세대당은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맞아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맞는데 좀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문항 동그라미 2번에 기역의 단서 가보니까 이때 85 초과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한 세대. 그러니까 이때는 한 세대 안에서는 몇 세골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85를 초과하는 이 주택 1세대 1세대, 그럼 여기 1세대는 여기는 누가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때는, 이 소형 주택의 누가 관리자나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한 세대 한에서만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 한에서만 몇 세, 얼마를 85제곱미터 뭐할수 있다? 초과할 수 있지. 이 경우를 뺀 나머지 세대는 얼마, 이로부터 1세대 얼마가 돼야 되기?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이 교정에 한해서만 85를 초과하는 세대 1세대와 함께 건축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2번 정리를 하고요. 자, 하나 더. 니은. 자, 니은도 함께 건축하는 게 관련법에 따른 지역을 좀 제한을 시켜놨죠. 그래서 대상 지역은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대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지금 2번의 기역의 경우와 그리고 2번의 니은에 관한 이와 같은 등에 따른 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둘 중에 하나의 지역이 국한한다면 그때는 뭐더라? 예외적으로 함께 뭐할수 있다고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둘. 그리고 함께 있는 규정 둘인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그중에서 함께 건축하시는 경우에 따른 지금 보신 대로 문항 번호 기역과 니은에 따른 두 가지 규정을 조금 더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제 도시형 생활도 포함을 해서 건축법상 주택에 관한 분류까지 정리를 해서 관련 법에 따른 어떤 기초적인 용어와 분류 정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교재 페이지로 봤을 때 43페이지 그 건축법상 분류에 관한 기숙사까지 내에서 43페이지 상단에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03번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부분부터 다음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